영상 속 미처 못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크이스타. 오늘은 인도네시아 한국 문화를 전파 중인 반동 오빠 한종대 씨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이곳 상암에서 촬영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저쪽에 계시네요. 네,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할로 스무아냐, 사야 반동 오빠 종대 난 하리니 사야 다땅 그 뜸바 스타시온 TV 코레아 다이라시니 남아냐 상암 시니아다 스타시온 TV 양쓰르 끊어방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동 오빠. 예예 예,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반가워요. 할로 스무아냐 스카랑 사야 그 뜸우 살라다스 살라사토 아르티스 코레아 남아냐. 무슨 말인지 하나 못 알아듣겠어요. 훈.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예. 인도네시아 분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인도네시아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세요. 네. 와, 인도네시아와는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런 방송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제 한국외대 외국어 네. 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전공을 하게 됐어요. 어학 연수도 이제 공부하러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도 사귀고 친구들이 유튜브 좀 찍어봐라 재밌을 것 같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 예. 어떻나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한국 드라마, 저도 모르는 드라마를 이제 방영됐다 하면 네. 두 시간 뒤에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보고 있고 그걸.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이처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왜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K-POP, 네. 이제 한국 드라마 진짜 실생활에 이제 달라붙듯이 네. 아주머니 분들도 집에서 많이 보시고. 인도네시아 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를 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나요? 제가 뭔가를 할 때면 그거에 대해서 더 해달라. 네. 이것도 좀 해주면 안 돼? 저건 어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와요, 반응. 최근에 그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만들었던 영상이 있나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젓가락을 잘 안 쓰거든요. 아, 젓가락질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젓가락질을 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왔죠. 네. 자, 그러면 반동 오빠가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반응이 온다는 그 화제의 동영상 한번 만나볼까요? 와또 아빠 까바리야 반동 오빠야 할로 새해 반동 오빠 종대 난 하리니 새해 바깔랑 까시우다오 깔리엔 짜라 빼강 숨빛 양 분할이야. 와, 그런데 진짜 인도네시아요 정말 잘하시네요. 아우, 아니에요. 저도 아직 부족해요. 아, 진짜요?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는 마사깡 양빨리 은하. 뭐가 제일 맛있어요? 영상 보니까 반동 오빠의 일상을 담은 영상들이 있는데 반응이 꽤 좋아요. 이유는 왜일까요? 의외로 한국 드라마에 보는 화려함보다 네. 도로,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진짜 음식점은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네. 어떻게 주문하는지 한국 남자들이 사는 집은 어떤지 기본적으로 더럽죠. 그러면 아이템을 선정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네.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저는 계속 공부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물어봐요. 저는 그냥 그 인도네시아 분들을 상대로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문화라든가 종교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부르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긴 하죠.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관습 이런 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TV에서 출연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보실 거라 생각을 하고 한마디 해주시죠. 아, 예. 할로 스무아냐 사야 반동 오빠 종대 야 깔리은 사야 스카랑 다땅 그 스타시온 TV야 사마 아르티스 코레아 스무가 깔리은 무닝마티 비디오 이니. 자, 그리고 시민영상 특이점 출연해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이지만 분명히 외국분들이 관심을 가질 네. 만한 요소가 있거든요. 허물며 젓가락질도 이렇게 네. 봐주시는데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관찰력, 외국인 친구들에서 귀를 기울이는 자세 이것만 있다면 정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볼 수 있는 영상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동 오빠 그 한종대 씨 앞으로 멋진 활약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